향기 너무 좋다. 못 뿌렸어? 나?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샤워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새침하고 재수 없지만 향기로운 매력 덩어리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주목. 오늘은 가성비도 도레미치고 향기도 판타스틱한 나만 알고 싶은 올리브영 향기 몽즙입니다. 산뜻한 바디 미스트부터 개운한 샤워 티슈까지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요, 제가 요즘 이걸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 뿌리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일반 향수보단 가볍고 산뜻해서 향수 입문자들에게 킹천하는 바로 그 아이템, Round Around Forest Scented Body Mist. 이름 그대로 숲속에서 힐링하는 듯한 숲향을 베이스로 아쿠아, 머스크와 같이 다양한 향을 조합한 바디 미스트인데요. 평소에 막 뿌리고 싶은 니치 향수를 찾고 있었거나 비싸서 고민이었다면 입문템으로 딱이라는 거. 이끈적하고 찝찝한 여름, 향수를 뿌려도 땀이랑 섞이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머리가 띵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바디미스트는 그냥 팡팡 수시로 뿌려줘도 가볍고 부담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바디미스트를 아주 선호했었더랬죠. 근데 문제는 외국 미스트 제품들은 향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서양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기가 진한데요. 라운드 라운드 바디미스트는 딱 뿌리는 순간 아 나의 살냄새? 은은함과 꾸안꾸 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향이 총 5가지 있고 제가 향을 다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픽 2가지 짜잔! 바로 편백던과 바이올렛 웨이브입니다. 먼저 편백던은 일반적인 바디미스트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우디 계열의 니치향 미스트인데요. 올리브영에서 가성비 좋으면서 니치향수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 여러분 이솝하면 딱 떠오르는 향 아시죠? 그런 우디한 허브 계열의 향인데 딱 뿌리는 순간 향 머스크가 촤아 뿌리는 순간 난 대저택의 우아한 레이디? 우디 계열 향수는 대부분 너무 향이 무겁거나 쓴내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20대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살짝 중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향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향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매일매일 뿌린다는 바로 그 향, A Violet Wave. 저는 여름엔 달달한 플로럴 향이 끌리더라고요. Violet Wave는 딱 뿌리면 처음에 상큼한 체리, 신선한 포도와 딸기 같은 느낌이 올라오다가 끝은 은은한 머스크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같은 향의 디퓨저도 있는데요. 디퓨저도 화장실이나 거실에 둘 만큼 요즘 이 향에 아주 푹 빠져 있다는 거. 저는 지인들이 가끔 집에 놀러 오는데 항상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향이 너무 좋다. 무조건입니다. 거의 호불호가 없는 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좋아해요. 과일 향이라고 하면 그 싸구려 과일 사탕 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No. 과일 가게 가면 확 풍기는 그 신선한 과일 향이라는 거. 가볍고 달달한 향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바디미스트는 6월 19일까지 무려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13,6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올리브영 가실 때 꼭 참고해 주시고요. Around Around에서 미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려 20분께 제가 댓글 추첨을 통해서 이 바이올렛 웨이브 본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페이보릿 향이에요. 여러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 제품은요, 무려 5년 동안 올리브영에서 1등을 한 브랜드죠. 트리헛 시어 슈가 스크럽.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설탕과 시어버터로 스크럽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스크럽은요, 인그로운 헤어를 방지해주기도 하고 특히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모로칸 로즈와 트로피칼 망고와 같은 향들이 대표적인 제품들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향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여름 나의 살냄새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향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Exotic Blue. 프리지아와 머스크 향이 정말 은은하게 조합된 향기고요. 쓰고 나면 진짜 살냄새인데 너무너무 부드러우면서 살짝쿵 야한 느낌? 물기가 있는 몸에 둥글둥글 굴려 몸의 각질을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제 설탕을 사용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트리오 제품은 여름에 사용하기 아주 산뜻하고요. 특히 이 엑소틱 블룸 향기가 여러분 품절 정말 자주 걸립니다. 구하기 어려우니까 품절 풀릴 때마다 빠르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향수인데요. 여름에 쓰기 좋고 조금 산뜻하면서 엣지가 있는 향기입니다. 베르사체 브루파메 딜런 터쿠아. 이 향수는 시트러스 계열 향수고 오드 뚜알렛인데요.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만다린과 레몬의 새콤함으로 시작해 자스민, 프레시아 구아바,
블랙커런티 등 달콤하면서도 이국적인 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게다가 끝에는 머스크까지 은은하게 마무리.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향수이기 때문에 다른 향수하고 믹스 매치하기도 좋은 제품이고요. 딱 뿌리고 나면 나만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느낌? 같은 잔향이긴 하지만 머스크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어서 조금 섹시하게 쓰실 수 있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상큼하고 신선한 레몬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 역시 조금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제품이기도 해요. 향도 굉장히 세련되고 프리티. 세련되면서 시원하고 깔끔한 향수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할게요. 다음은 밖에서 너무 끈적할 때, 또 페스티벌이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실 때 몸을 좀 닦아내고 싶잖아요. 땀과 각종 먼지 냄새를 닦아낼 수 있는 샤워 티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식물나라에서 나온 순수 빅 샤워 씨.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파는 샤워 티슈, 우리가 아는 그 번쩍거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무향과 프레쉬향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겉으로 보면 작은데 막상 펴보면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빅 샤워 시트. 전 이렇게 큰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식물나라 순수 빅 샤워 시트는요,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고 7중 필터링한 순수한 물을 담았어요. 대신 프레쉬향은 로즈마리와 박하향을 더해 더욱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닦아내주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제가 써본 샤워 티슈 중에 가장 끈적임 없고 잔여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빅 샤워 시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처음 파마를 해서 우리과에서 별명이 압구정 헤르미온느였어요. 그만큼 머리가 많아서 사실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 샴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바로 라보에이치 페어 앤 프리지아 샴푸. 우선 이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근데 우선 모발이 정말 깔끔하게 헹궈지고 볼륨감도 좀 생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조금만 샴푸가 안 맞아도 엄청 떡지거든요. 떡지면 앞머리까지 난리가 나는데요. 근데 이 제품은 두피가 가렵지도 않고 떡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찝찝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느낌의 샴푸라고 보시면 되고요. 샴푸에 제가 결정적으로 꽂히게 된 계기는 바로 향입니다. 조말론 향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향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배향도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상큼한 배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정수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 큼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나도 정수리 냄새를 가끔 맡아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좀 더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가끔 정수리 냄새에 중독될 때도 있어. 하지만 남들이 내 정수리 냄새에 맡는 건 노노. 이 제품은요, 정수리 냄새 유발 성분 소취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샴푸의 은은한 향기를 머리에서 오랫동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여름 향기 아이템 몸집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런 아이템들로 상큼하고 향기로운 여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